만들 때가 올 것 같아. 맞아. 이거 우리 후배 불러가지고 이거 좀 치워달라고 그러나? 부산에 사는 애 있거든? 걔가 와서 야 이거 다 치워달라. 개그맨도 준비 빡세잖아. 어느 정도냐면 가다가 이렇게 지갑 같은 거 흘리지 않으면 전화해서 충무로 있는 애한테 와 근데 지갑 좀 주소 좀 와. 그럼 진짜 나와. 진짜 못된 성별로 나와야지. 우리 때 많이 없앴지 우리가. 우리 때는 별로 안 그랬고 옛날에 안 좋은 문화가 지금까지도 그냥 이어져 내려왔던 거지 그때 당시에. 지금 사회는 빡세다 빡세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. 군대에 갔다가 오면은 다 견딜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와 군대가 천국이구나. 진짜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진짜 장난. 10시 집합 새벽 3시까지 안 와. 그럼 다 여기서 있는 거야. 그러다가 문자가 뛰고 와. 반장 형한테 그냥 가랜다 그래. 그럼 가. 다음날 다시 집합. 그럼 한 11시쯤 집합시킨 다음에 또 새벽 3시까지 안 와. 그러다가 한번 와. 근데 바쁜 선배들은 안 그랬어. 잘나가는 선배들은 안 그랬어. 그때는 근데 그게 또 죄인지도 몰랐어. 잘 몰랐던 것 같아. 우리 기수는 진짜 아무도 그러지 않아. 그거 없애자 제발. 우리가 너무 개그만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다 되게 잘 됐어 저번부터.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놨더니 그 뒤로 가다가 갑자기 또 생기더라고.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어. 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지금? 손에 힘 빼고 회전 많이 하고 회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지? 뭐였죠? 그냥 형 편하게만 스윙해볼게요. 리듬만 생각하고. 여기선 그냥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동에 넘기고 운동하다 보면 이게 바뀐다라고 무조건 바뀌어야 돼. 바뀔 거고.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공을 보내고 그냥 리듬만 생각해서 형이 이렇게 아 내 공이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핀에 꽂을 수 있는 거 그런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는 여기서 나는 여기서 봐봐. 네. 너는 네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네. 손이 되게 낮아. 네.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. 네. 얘가 손이 높아지면 몸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고 네. 손이 낮잖아 그러면 이 동작이 딱 나와. 이 요 왼팔이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지. 네. 이게 손이 낮게 잘 나오고 그럼 헤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. 네. 근데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들이 못하는 거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형은 힘을 많이 빼두고 하니까 또 잘 돼. 이거 연습을 좀 해야겠어. 그지 아마추어들은 다 이거 붙어서 움직이니까. 네. 지금 형 풀스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 있죠. 거기에 이걸 그러니까 접목시켜. 좀 낮게. 그래서 형이 예전에 했던 얘기 작은 스윙으로 가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. 작은 움직임으로 공을 치는 걸로 가도 될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. 손은 여기 있는데 헤드가 착 넘어가는 거지. 네.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네네. 지금은 뭔가 잡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피니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. 오케이 딱 그런 느낌. 그지? 네. 그것도 괜찮네. 그건데 그래서 이 왼팔에 아까 힘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이씨 아! 미안합니다. 백스윙 라인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 근데 계속 생각하면서 해요. 그러면 이제 더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생각 없이 해볼까요? 그래. 그냥 편하게 진짜 그치? 우리 했던 스윙대로 하나 해볼게요. 더 이상 우리가 스윙적인 부분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형이 휘두르는 거 기가 막히고 공을 때리는 거 자체도 좋아서 이제 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스윙 쪽에서 이렇게 쳐? 네. 궤도가 좀 그렇거나 아니면은 헤드가 열리거나 뭐 지금처럼 그런 거는 이제 그립을 볼 수도 있고 몸의 회전을 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는 걸로. 그냥 스윙 틀은 이걸로 가져가는 걸로? 이거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형이 이제 뭔가 변화가 올 거란 말이죠. 그럼 형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랑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. 편해 보여요. 그러니까 지금 좀 편해. 필드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잘 치려면 내 몸 자체가 엄청 편해. 스윙에 대한 생각은 없어야 되고 물론
교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있지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형의 주구질은 페이드란 말이죠. 그러니까 핀에 꽂기 위해서 에임을 수정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글로 방향을 서고 보내는 연습 그런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여러 가지 샷에 대한 종류를 넣는 거예요 형이. 세 개만 형이 생각 없이 정말 편하게 세 개 쳐볼게요. 많이 돌 때 드로우성 나고 많이 회전 안 될 때 페이드성 나는 거를 알잖아요. 그럼 그 양으로 구질 조정을 할 수 있고요. 그런 거를 형이 많이 쳐보는 거예요. 이제 다양한 구질로 쏴서 치어서 올리는 거죠. 자 이렇게 휜단 말이죠. 아 페이드를 칠 때도 살짝 회전을 좀 더 해주자라고 생각해도 돼요. 아 그럼 그냥 내가 네. 편하게 치는데 나중에는 지금 내 구질이 페이드니까 네. 살짝만 왼쪽 보고 치라는 거잖아. 그렇죠 맞아. 아주 강점이죠 여기. 형이 정말 편하게 칠 때 한 구질이 나오는 거니까. 그래서 형이 0점 조정이 되면 돼요. 그리고 휘는 양을 형이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고. 굉장히 왼쪽을 봐줬고 이번에 좀 헤드가 열리는 것 같아요. 똑바로 보내려면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될까요, 형한테? 약간 아웃인을 안 하고 안 하려면 어떻게? 그러면 좀 더 돌아줘야지. 오케이, 백스윙 돌아주는 거. 살짝 더 힘이 많이 빠졌을 때 네. 힘이 들어가면 페이드야. 그래서 내 구질이 페이드야. 그래서 힘을 많이 빼주고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였구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일로 빠져야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. 그러니까 내가 회전을 많이 했구나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. 이렇게 치면 거의 뭐 바로 가거나 페이드성으로 나오고 거의 바로 갔죠 이번에는. 그러니까 이 샷을 하면 돼요. 그러면은 네네. 내가 지금은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네네. 예를 들어서 필드 나가면 이렇게 네모난 게 없잖아. 그렇죠. 한번 두고 해볼까요? 이렇게 네. 아 기가 막힐 때 어씨 야 이거 페인트한 슬라이스 아니야? 어? 알고 있을 거야. 더 턴을 많이 열겠지. 그렇죠. 번호로 해볼까요? 150이니까 왜? 원래 150 최고 차지하는 그러니까 거 풀스윙 보다는 그냥 거리 맞추면서 페이드도 쳐보고 해보게요. 여러 가지를 해보는 너무 똑바로 잘 친다. 그치? 네. 이게 힘이 빠지면 이렇게 네. 자 그러면 드로우로 한번 가볼까요? 드로우? 드로우 좀 맞아요. 드로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? 네. 잘 돌아주고 돌아서 힘이 더 빠지고 네. 손목에 힘이 더 빠지면 돼. 네. 그리고 드로우를 친다는 느낌만 가지고 네. 자 근데 만약에 요런 방법도 있어요. 형이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약간 평소보다 정말 조금 허리 잡고 있을 때 지금처럼 하면서 평소보다 좀 더 심하게 잡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힘은 똑같이 빼주고 네. 너무 무슨 상황이야? 손목에 힘이 좀 충분히 안 빠지는 거 그래? 거리는 확실히 나아. 그게 혹시 많이 왔는데? 손목에 힘을 많이 빼줘야 많이 빼야 돼. 너덜너덜 더 너덜너덜 된 것 같은데? 그렇지? 이거 풀인가? 오. 우와 잘했다. 풀이든 아니든 형이 감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말이야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네. 고마워. 네.